박수 치면 건강해진다는데 유목사님 말씀처럼 한 10년 더 사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봉독하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예,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I am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는 생명운동이고 영혼구원이지만은 그 영혼구원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선교하는 이유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 얻게 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따라하면 됩시다. 따라하면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누구를 따라하면 됩니까? 아멘. 그래서 어제는 후에마이 아까 우리 장로님 유창하게 영어를 써버렸는데 조금 사투리가 섞었죠. 후에마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어떤 응답을 내가 받든지 간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나를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응답이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내 자리가 있고 응답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응답을 받는데 내가 좀 흥분해 갖고 떠 있거나 내가 지나치게 겸손해서 내가 눌려 가지고 저 밑에 떨어져 있거나 그 시간표 자리가 안 맞으면 응답이 안 보이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생각되거나 실수했다고 생각될 때 항상 나는 이걸 점검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천노가 너는 누구냐? 저는 이 질문 앞에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 적이 없었고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천노가 너는 누구냐? 진짜 바울처럼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살려주셨어. 영원히 벌받아야 되는데 천명을 주셨어요. 이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자리가 항상 바뀝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다. 이 성경의 기준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스도다. 그 성경의 목적이 요한복음 21장 20장 31절이다. 이제 요 정도 적으면 예하 적었죠. 또 노트만 알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 만나고 나서 21년간 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기준입니다. 기준. 나를 찾는 기준이 성경이고 나를 찾는 기준이 복음입니다. 나를 알아야 찾아야 그때 바른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참 제자는 누구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기준인 복음이 신앙의 기준인 사람. 그래서 이제부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무한정 하지 말고 내 생각이 탁 떠오를 때 말씀이 어디 있지? 이게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무차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이지 않는 생각은 잘라야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는 생각은 그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말 들어보면 복음적이지 않는 생각을 실컷 해놓고 본래 나는 그렇다, 본래 내가 아닙니다, 그 마귀 새끼입니다. 근데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어릴 때부터 본래 그렇지요. 창세기 3장이죠. 그 나를 빨리 찾아야 된다니까. 나는 누구인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아니죠. 그 성격이 창세기 3장이다. 성질이 원래 그 창세기 3장이 성질이 그 성질이지요. 그걸 빨리 시인해야 돼요. 인정하고 아니야, 그건 나 아니야. 내가 사단에게 속았던 나지.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딱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 하지 말고, 제자는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복음적인가 딱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면 사무엘처럼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자는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러면 계획을 세워도 이게 과연 복음적이고 성경적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다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이근성 목사님하고 차 타고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도자라면 아니면 말고 쉽게 말을 하면 안 돼. 이제는 사무엘처럼 한 마리도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야 나를 따르는 제자가 신뢰가 되겠죠. 그래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헛말을 안 하시네,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다 말씀에 있는 복음적인 말만 하실까, 그러면 목사님 한마디가 그냥 온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되겠죠. 또 우리 장로님이 다 이상하지, 말씀만 하시면 다 성취가 되는 말만 한다, 성도들이 다 존경하겠죠. 그런 장로님 계시면 목사님도 굉장히 그 장로님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러면서 신중하고 귀 기울이겠죠. 성경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 이게 기준이 안 되면 성령의 인도를 올바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해외에 나가보고 다른 많은 사람 만나보고 우리 다락방 안에서조차도 이런저런 목사님 만나고 우리 후배들 만나보고 제자들 만나보면, 얘기 들어보면 막 주장하는 얘기 들어보면 성경이 아니에요. 뭐가 들어갔어? 누구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줄을 선 거예요. 뭔가 세력이 있고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밑에 서서 옹호하고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전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말씀의 종이요.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많이 말하면 많이 말하고 적게 말하면 적게 말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볼 때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때, 이번에 오목사 생각을 하지 말고 오목사 생각 탁 떠오르는데 뭐가 돼? 신앙의 기준 이것만 생각나면 좋겠어요.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 걸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기준 하나만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저절로 전도는 되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온통 갈대가 흔들립니다. 온 세상이 다 흔들립니다. 기준 없어 다 흔들립니다. 교회도 다 흔들리고 주의 종들도 다 흔들리고 다 기준 없이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고 뻣뻣 서 있는 놈 하나 있다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부딪히면서 물어봅니다. 니는 뭔데 안 흔들리냐 시방.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우뚝 떠 있는 서 있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고 기준 없어 방황할 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게 좀 멋있는 생각할 때 막 그런 제자가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습니까? 요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멋있는 제자가 됩시다. 잉? 그 우리 넷노트가 딱 보면서요. 아 진짜 우리 장로님 멋있다. 나도 저런 장로님이 돼야 될 텐데. 야, 우리 권사님. 야 여잔데 너무 멋있다. 참 고맙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 선생님 참 멋있다. 이런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가 열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참 행복이 무엇인가? 성경에 있는 기준을 말해야지요. 참 불행은 무엇인가? 하, 우리는 망했다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불행은 뭡니까? 참 행복은 진짜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 참 행복의 기준입니다. 참 불행은 하나님 떠난 것이 불행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이요. 아무리 가난하고 나사로처럼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시레기를 주러 먹고 가만히 떡에 덮여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준! 이게 전도자라니까요.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자는 틀린 기준을, 잘못된 기준을 바른 기준으로 바꿔주는 게 제자예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참 전 막 다락방 해도 내가 보면 부족한 내가 봐도 기준이 아니야. 막 응답받았다 흥분하는데 또 막 상처받았다고 절망인데 상처받을 것도 아니고 절망할 것도 아니고 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데 안 믿어. 안 믿어. 말로만 하지 압니다. 성경 압니다. 안 믿는다니까. 내가 왜 뺏겨야 내가 왜 주냐고 짓고 안 안 믿습니다. 오늘 밤에 믿으면 오늘 밤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제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예, 이번에 보니까 너무 제가 고무적이고 아까 우리 노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우리 두 번 리더들을 만났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랩런트들이 볼 때에 그래 나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저런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오직 생명운동 오직 복음운동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어느 교회든지 가서 내가 깨끗이 헌신하고 복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우리 다락방 정신입니다. 우리 좀 많이 변했어요. 다락방이 뭡니까? 진짜 누가 오라는 사람 가는 사람하고 반겨주지 않아도 그 먼 길을 차 타고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원치도 않는데 찾아가서 또 그 한 생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다락방하고 계속 다락 계속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례 주면 가지도 안 해. 밥 한 수 안 사주면 가지도 안 해. 우리가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밑에 후배들도 다 배워갖고 어디 잡이나 주는데 줄 서 있고 밥 사주는데 줄 서 있고
현장 가는 데는 실금실금 도망가고. 기준이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상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빚을 우리는 졌습니다. 영세전부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아파할 때 네가 아프냐? 힘드냐?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냐? 천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왜 칼입니까? 까불면 내가 찔러볼 테니까 걱정 마라.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걱정 마라.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놓치면 큰일입니다. 나사로처럼 썩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천노가 나오너라. 우리는 그렇게 다 살았어요.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38년 된 중북병자처럼 꼼짝도 못하는 전적 부패한 나를, 소망 없는 나를, 당신이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예수님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망 없는 저 물 속에 넣어줄 자가 없나이다.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 가버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셨다니까. 혈루병 걸린 부정한 여인이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이 성전에 가지 못해서 울면서 애타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나간다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인데 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그 혈루증 거인 여인 앞을 어슬렁거리니까 잡았어요. 신학적으로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왔습니까? 에이? 다 신학 박사들이네.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나는 아무것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다시 장녀요. 진짜 더러운 여자 찍혀가지고 사람들 있을 때 나가면 돌 맞아 죽으니까 아무도 없는 한낮에 가려고 몰래 살짝 나갔는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라. 예수님이 안 오시면 죽었다께라도 만날 수 없는 그 주님. 우리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생명 걸어야 할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다. 전도자는 뭐냐?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누구인가? 기준을 찾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격이 감사가 나를 강권하심으로,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심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사람.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은혜로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동기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자.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자, 성공으로부터 자유하는 자, 실패로부터 자유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승리하는 자, 자유하는 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제자. 이 말씀 가진 자, 절대 제자, 사도 제자는 뭐하라고요? 100% 항상 나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죽을 건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제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사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사도 제자 택해서 다 순교, 100% 순교했다니까. 그거는 뭘 말합니까? 성경에다가 사도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라 하나님이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죽을 건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나는 선교지에서 죽으려고 우리 교인들한테 다 얘기해놨어. 내가 선교지에서 죽거들랑 절대 싫고 오지 말고 실수로 한국에서 죽거들랑 끝이 나갖고 선교지에 갖다 묻어놓고 깃발 하나, 팻말 하나 세워라. 전도자 오천농 목사. 그래서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찾을 일이 있다면 안 잊어먹도록 이름 석자 써놓고 막대기 하나 꽂아놔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목사님 무덤이 왜 거기 있냐고 묻도록 해라.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었다고 그렇게 남겨라. 어차피 죽을 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악착같이 살다가 머리 빗대고 악착같이 여기서 묻혀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 아버지 땅인데 모든 민족이 우리 아버지 백성인데 천하만민 속에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있는데 뭐 때문에 오직 한국입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나는 절대 한국에서 안 죽을 거니까 혹시 죽거들랑 싣고 나가라. 우리 딸이 걱정 마. 아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고 다 할게. 고맙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을 빨리 하냐? 목사는 죽을 자리를 찾아야 돼. 그게 성경입니다. 혹시 제 말 틀렸습니까? 100% 순교했어요. 왜 목사가 살 생각을 합니까?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오늘 밤 생각하시고 교회에 유언하시고 집에 가서 유언하시고. 나는 지난번에 중국에서 잡혔고요. 그때도 내가 아, 이 황량한 벌판에 내가 버려지면 누가 알겠냐. 내가 잡히기 딱 한 달 전에 선교사 한국 선교사 한 사람 죽었어요. 그 중국에서 죽여놓고 내 모르쇠 하더라고. 모른다고. 그래도 말도 못해. 한국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요 복음 전하는데 이 버스에 내가 탄 버스에 돌을 던져가지고 한 100명이 모여서 돈을 던지고 버스를 밀어서 넘어뜨려서 불질려고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언젠가는 복음 전하다 죽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다 양보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당신들 다 알아서 다 가져가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겠다. 난 선교하다 죽겠다. 복음 전하다 죽겠다. 다 가져가라. 어제도 얘기하다 말 우리 장로님 절대 복제하면 안 된다고 찾아왔고 절대 하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될까 아이가. 난 죽어도 그래는 뭐한다. 그래가지고 광고했다니까. 오늘 저녁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 자체 중직자 학교를 할 테니까 2만 원씩 들고 명찰 붙이고 앉아있으라고. 안 온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간 줄 알겠다고. 60% 교인 데리고 간다는데 그 말한 그 장로 두 가정만 나가서 나머지는 오히려 놀래가지고 전부 명찰 붙이고 150명이 앉아있더라. 수요일날 우리 교회 50명밖에 교회 안 와요. 근데 명찰 붙이고 2만 원씩 회비 내고 150명이 앉아서 눈 뜨고 앉아있더라니까. 그날부터 내가 신앙의 기준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신앙의 기준.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목사도 말씀 앞에 서고 장로도 말씀 앞에 서고 온 성도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신앙이다. 말씀대로 하자. 복음의 기준, 구원의 기준, 기도의 기준, 전도의 기준, 이 기준을 지금 그때부터 막 매주 수요일마다 1년 동안을 했습니다. 133명, 150 중에 17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133명을 2008년도에 상임위원들 다 모시고 임직식을 했죠. 우리 교회가 지하실에 아주 상가에 80평에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133명 임직식 합니까? 옆에 있는 동서대학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강당에서 대학에서 보란 듯이 133명 임직식을 했는데요. 그때 헌금하고 남은 돈 7천만 원 갖고 이번에 우리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70억짜리를 7천만 원 갖고 시작했어요. 100분의 1.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요 땅값 계약금인데요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 주신 게 틀림없는데 목사님 결정하십시오. 이거 딱 계약금 털어놓고 우리 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면 우리 땅이 될 거고 땅이 있다고도 건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건축도 할 것이고 목사님 선택하십시오. 아 요것들이 나를 시험하지. 아니 장로님이 믿어진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고서 목사님 날릴 수도 있습니다. 7천만 원 날릴 수도 있습니다. 나만 날리나 장로님도 날릴 건데.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 와봤죠.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이라 아무리 봐도 맞다는 거. 세상에 7천만 원 계약금 탁 털어놓고 손 털었어요.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시더라. 하나씩 풀어서요. 건물 다 짓게 하고 건물 짓고 준공검사하고 우리 일주년 저 설립 예배 입당 예배 딱 드릴 때요. 중공 입당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는 건축 회사하고 거래를 끝냈습니다. 다 털었습니다. 물론 뭐 여기저기 뭐 다 빚으로 하고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 아무나 빚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목사는 복음을 위해서 죽겠고 장로들은 70인 제자가 되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깨끗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름 없는 제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면요 교회는 끝났습니다. 아멘. 사단이 이걸 하면 벌벌 떨어요. 자, 우리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글을 써도 왜 그리 글씨가 안 느냐고. 내가 인정합니다. 아이, 글씨가 안 늘어요. 또 어떤 또 렘넌트는 예술입니다 이러기도 하고. 네가 눈이 열렸다. 진짜 네가 눈이 열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 전도 도표입니다. 자, 내가 나를 찾고 나면 우리 모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전도 도표가 있어요. 근본 미션이 뭐요? 근본 미션은 절대 은혜입니다. 복음의 흐름, 절대 은혜 속에. 기본 미션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도 제자, 70인 제자.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사도 제자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라. 죽을 자리를 찾고 나머지 모든 중직자들은 이름 없는 70인 제자의 자리에 서라.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늘 서운해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본 것을 감사하고 아멘 안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걸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누명 쓴 걸 감사하고, 70인 제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억울하게 고난당한 걸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망하는 걸 감사하고, 아멘 하는 거 봐라. 복음을 위해서 축복한다는데 뭘 내가 잘못했지? 기가 죽어가지고.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자부심이요.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찢어진 갓을 쓰고도 그 글 좀 몇 개 읽은 것 같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찬물을 마시고도 에헴 했다는데, 복음 가진 우리는 왜 그렇게 자긍심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이 은혜 받은 우리는 왜 그렇게 추접스럽게 사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따 이제 여러분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까 올 때는 영 개심치레 하더만 이제 살았어. 아멘. 예, 눈 떠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을 이유 없습니다. 사람 앞에 가장 인정 못 받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장이라. 우리는 예수님 졸병이라. 당연한 거. 어쩌다 영광 받고 누가 칭찬하거들랑 그저 나는 누구인가 잊지 말고 좀 교회가 되고 부흥하거들랑 나는 누구인가 잊지 말고 좀 안되고 힘들고 어렵거들랑 나는 누구인가 잊지 말고 근본은 뭐냐? 절대 은혜. 절대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뭐냐? 제자의 흐름 속에 있어요. 절대 미션은 무엇입니까? 절대 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낮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청개구리보다는 나아야 된다. 맨날 거꾸로 하던 청개구리가 마지막 어머니 유언을 지켰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내 무덤을 써라. 그래야 산에다 세울 줄 알고 엄마가 유언을 했는데 마지막 유언을 지켰답니다. 그래가지고 개울가에 어머니 무덤을 세워놓고 비만 오면 떠내려갈까 봐 깨울깨울 한다는데, 내가 왜 얘기를 자꾸 하냐. 예수님 마지막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절대. 근데 그 속에 다 응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절대적인 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는 시스템 있습니다. 우리가 세우지 않는 절대 지교에 예비된 지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절대 제자 되면 절대 제자 만납니다. 이것이 여덟 미션입니다. 여덟 미션. 이걸 구체화해라. 이번 캠프의 미션입니다. 구체화해라. 적용을 해라. 아멘. 은혜의 복음을 잊지 마라. 근본 미션입니다. 사도제자인 걸 잊지 말고 70인 제자인 걸 잊지 말고 말씀 따라서 기도와 전도에 내 올인해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문을 주신다. 절대 미션입니다. 뭘 할라 하지 마는 게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 우리 초등학교 다 국민학교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설 되면 엄마 부모님들이 다 우리 그 뭐였냐 후구 달린 그 무명옷 그거요 자꾸 이 단추 노란 단추 무궁화 단추 다섯 개 달렸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되면 자꾸 구멍이 흐러지니까 처음에는 구멍을 작게 뚫어갖고 단추가 겨우 들어가요. 그러면 여덟 살짜리 손가락을 갖고 그걸 끼려면 한겨울에 울어 겨우 다 끼워놓고 났는데 이거 잘못 끼었어. 한 번은 내가 학교 가다가 그걸 잘못 끼서 울고 있으니까 엄마 진짜 내가 이르락 물고 겨우 끼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갖고,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낀 건요 얼른 다시 빼야 돼요. 다 오기로 다 잠가 놓으면
다시 다 풀어야 돼. 첫 단추가 뭐요? 근본 미션이요. 근본 미션은 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첫 단추. 이것만 잘 끼면 기본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끼면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 죽이고 제자들 죽이고 다 때려 죽였는데 다메섹에 찾아오신 내가 죽인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 주여 니시 나는 네가 죽인 예수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뿔싸 다지기 푸는데 오시려면 좀 일찍 오지. 다지기 푸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나는 영원히 죽겠구나. 근데 영원히 살려주셨어. 영원히 벌받겠구나. 천명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 내 얘기. 그걸 아 바울 못된 것이 그게 아니라 나여 나. 38년 된 환자가 중풍병자 누구요? 나여 나. 혈류병 여인이 누구라고? 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요? 나요. 아멘. 삭개오가 누구라고? 나요.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라고? 나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로 찾아갔다니까 일부러 그 동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앞이 안 보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더듬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로 시끄럽다 조용 조용해라 더욱 소리 질러 가로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바디메오가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바울 찾아왔습니까? 바디메오 찾아왔습니까? 아이고 신학자 다 돼버렸네. 은혜의 복음. 성경이 전부 내 얘기라니까요. 그게 근본이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사도행전 1장 8절을 갖고 만드시라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 여기 도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근본을, 근본 미션, 기본 미션, 이걸 가지고 이 절대 미션을 실천하면, 찾기만 하면 어떻게 말입니까? 300명을, 이 중에서 있는 300명을 찾아서 그 중에 30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런 사람 12명을 찾아서 일곱 지역을 세울 때까지를 평생의 기준으로 삼고 나의 예루살렘, 나의 교회에서, 나의 가문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티와 우리나라와 사마리아 복지 대상, 치유 대상,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인데 나의 선교지에 나의 선교사를 두고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요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방법대로라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 도표가 있어요. 근본과 기본과 절대의 도표를 갖고 있어라. 여덟 미션의 도표를 갖고 있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전도 도표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내부 캠프입니다. 정교인의 정교인을 개인화시키는 도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밖에 가서 전도할 생각만 하는데 캠프할 생각만 하는데 앞으로는 예비 캠프 때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밖에만 자꾸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새는 바가지부터 해봐요. 교회
내부 캠프부터 교회 안에 캠프를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왜냐? 교회 안에 캠프를 하면 다시 말하면 성도 개개인이 전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내려놓을 때까지 15년 동안 전교인 신방을 초창기 때 조금 한두 번 하고 못했다니까. 15년 동안 캠프 저 신방을 못했어요.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딱 대학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 전교인을 개인화시켜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고 그 사람 주변의 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스케줄을 짰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전 성도들을 가정을 다 신방하고, 신방하기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해라. 가족 수, 그리고 혹시 알고 있는 친척, 직장 다니는 직장, 직장 장소와 그 내용, 이런 것까지 싹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하기 전에 예비 캠프를 철저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놓고 기도하고 그 집에 맞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신방할 때 그 가족들 초청하도록, 또 직장 동료들 초청할 사람들 초청하도록, 안 되면 집에 없는 사람은 직장으로 신방을 갔어요. 그 직장에 다락방 문이 열리고. 평신도들은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너무 이렇게 분주하다 보니. 그래가지고 신방 한 바퀴 싹 돌았는데 우리 재정 부장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목사님 신방을 계속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이렇게. 재정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누가 특별하게 돈 생긴 사람 없다니까. 근데 신방하고 은혜 받고 문 열리니까 감사한 헌금이 막 나. 감사한. 그래서 앞으로 내부 캠프, 진짜 시급한 캠프는 불신자 설득해서 교회 데려올 캠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 있는 성도들을 캠프하고 이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들 주변에 있는 문들을 찾아 나서면 그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보장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근데 꼭 이거는 덮어놓고 밖에 나가는 것만 캠프로 생각을 하니까, 갔다 오면 데려다 놓은 건 나가 불고, 또 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멀쩡한 사람 지가 나가 불고. 왜 나가냐 그러니까, 아니 가고 싶다는데 내가 살라고 나가는데 왜 이러십니까? 내가 지겠냐? 내가 복음밖에 많은 게 있냐? 그래도 은혜가 안 되는데 어쩝니까? 참 이거요. 여러분 목사 안 돼봐서 모르죠. 미칩니다. 미쳐. 전도하려고 온 천지 돌아다니고 한 명 데려다 놓는데 두 명 나가 불고. 하, 목부림 치고 갖다 놨는데 장로가 짜서 나가 불고. 나보고 울더라니까 또 목사님. 어 목사, 내가 질문이 있다. 뭡니까?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를 귀를 땡기고 또 한쪽으로 가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데려다가 귀에다 대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말하지 귀에다 대고. 근데 말이야 제자가 뭐야? 아니 20년 훈련 받아놓고 나보고 제자가 뭐야? 나 진짜 모르겠다. 20년 훈련 받았는데 내 제자가 뭔지 모르겠다. 제자가 뭔지 알아야 제자를 삼을 거 아이가. 제자가 뭐고? 15년 동안 전도해갖고 키워서 장로 만들어놨더니 교인 데리고 나갔다. 뭐가 제자고? 제자 맞나? 근데 이해는 되더라고. 이해는 되지만 기준은 바꾸면 안 되지. 기준을 바꾸면 안 되지. 기준을 정말로 제대로 세웠는데 나갔다. 박수 쳐야지. 메시지를 줘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게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보낸다. 아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네가 이제까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괘씸한 마음을 그렇게 달래고. 장성도 목사가 이 목사님 부르니까 목사님 안 가면 안 됩니까? 야 인마 네가 가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지. 그래도 저는 목사님하고 아 가라 인마. 하나님 부른다 하잖아. 네가 가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지. 네가 뻗댕기고 있으면 어찌 복을 받지. 근데 그 친구 가고 나서 우리 교회 지었어요. 다 아버지 거요. 아멘? 근다고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는 게 응답이라. 아멘 하는 거 봐라. 그래도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드렸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믿으면 뭐 그 사람 믿었습니까? 잘못 믿었지요. 속았구나. 하나님은 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 한 명 지발로 오는 것이 눈물겨워야 돼. 아까 우리 서말신 목사님 교회 그랬잖아요. 떡볶이 캠프 아이들 백 몇십 명을 영접을 시켰는데 교회 온 명 오는 아 세 명이 거기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음에 오진 거 따라합시다. 음에 오진 거. 나도 우리 교회 가서 빨리 떡볶이 캠프 하라 그러고. 그래서 세 명이라도 올 수 있으면 큰절을 해야죠. 지발로 교회 오는 걸 보고 엎드려 큰절을 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몇 달 동안 한 지역에 가서 한 영혼을 건지려고 캠프를 하고 이번에 본 캠프를 하고 근데 지발로 교회를 걸어와? 얼른 절을 해야지. 이번 주에 가가지고 교회 오거들랑 다 끌어안고 감사하세요. 우알로 훑어보지 말고 꼭 뭐 트집 잡아갖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교회 오면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 그래서 네가 살아서 왔구나. 안 죽고 살아왔구나. 그 가족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버림을 받고 네가 돌아왔구나. 끌어안고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입맞춤은 커녕 우알로 훑어보고 흠잡을 데 없는가 우알로 훑어보고 옷이 그거 뭐고 왜요? 거룩하게 좀 입고 다니지. 진화 똑바로 입고 다니지. 뭔 말을 그래. 쉴 때 뭔 말을 하냐고. 연습을 해야 돼. 따라합시다. 음에 반가운 거. 어찌 왔을까? 눈물 메러. 아멘? 그게 캠프란 게. 그게 캠프. 여러분 교회가 갈 맛이 있고 살 맛이 있고 가면 따뜻하고 보들보들하면서 그냥 어디 가서 들어 누워도 흠이 안 될 것 같고 그냥 뭔 말을 해도 이해해 줄 것 같고. 내가 와서 그러더라니까. 다 이게 말이 통한 게임. 음이야 어찌야 저거까. 내가 이런 여기서 실수를 해도 저 뒤에 가서 실례를 실수를 해도 욕을 안 할 것 같아. 여러분이 여기야 허겄지 흔다더라마는 그래도 내 마음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이들이 와서 아무데나 들어 누워서 오줌 싸도 음에 이쁜 거 싸도 교회 와서 쌌네 이러면서 열중시야 차려 여기가 어딘데. 박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비 온데 신발 비 맞은 신발로 바로 들어왔다고 쫓겨나가지고 그동안에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잖아요.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 내부 캠프를 합시다. 여러분 교회에 빛이 비춰지고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면 왔다가 안 나가면 되지. 다투지 잡아놓고 맨날 캠프한다고 돌아다니고 맨날 칼 나간다 총 나간다 도끼로 이마가라상 다 찍어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 찍어놓고 나간다고 뒤뚝숭숭 보고 또 찍고 또 전도하러 댕기고 불러다 놓고 또 찍고. 그래도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 보면 여사님 한번 또 인사합시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진짜요.
진짜 성도들이 교회에다 뼈를 묻을 교회화를 시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아까 읽었는데 또 잡대.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니까. 교회를 세우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교회는 내 게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목사 것도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장로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 내 뼈를 묻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절대 제자입니다. 뒤에서 팔짱 끼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그러면 지가 우리 교회, 교회가 뭐 건물입니까? 지 빼놓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연설하고 있네. 네가 사랑이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지지 그럼. 건물이 사람이요? 그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인정머리 없고 지가 없구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되고 지가 은혜가 없구만. 나 하나 은혜 받으면 되는데.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입니다. 누워서 가르침 받지 맙시다. 바보 축구 온달 희수. 어디 가서 흉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 관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읽었습니다. 16절로 19절. 교회의 주인을 바꾸지 마라. 사도행전 1장 14절, 20장 28절. 교회의 가치를 잊지 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모였습니다. 뭐 이런다고 피하고 저런다고 피하고 그거는 참 교회가 아니라니까. 다 목숨 걸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 주님의 피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세상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진리의 기둥과 터요, 진리를 지키는 터다. 이게 지금 무등중앙교회 맞아요? 이 지역에 보니까 아이고 이 동네 왜 교회가 이렇게 많아? 참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는 지둥, 터. 아멘? 여러분 자부심 있어요. 확신 있어요. 이 교회 때문에 옆에 교회가 복을 받고, 이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복을 받고, 이 교회 때문에 이 학교가 복을 받고, 이 교회 때문에 여기 국회의원이 복을 받는 거야. 그 자부심 있어야 된다. 확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대로. 아멘? 그러니까 당당하게 초청 다 하고. 이번에는 우리 저 성탄절 날도 다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뭐 다 초청할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때문에 당신들이 복받고 있으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같은 불같은 역사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문이 열리고 제자문이 열리고 현장의 모든 닫힌문을 다 열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교회 말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통로는 없습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 자부심. 그것이 교회의 관입니다. 그래서 전도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회 관을 심어서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교회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영적인 전투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에 문제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영적으로 문제가 올 때 사탄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서 교회를 지키고 살리고 일으키는 곳이 교회다. 아,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그리고 나가는 거 있죠. 그 교회 가니까 또 문제에서 이 교회도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상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비정상입니다. 지상교회 문제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예요. 정말 문제 없는 교회 찾으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천상교회입니다. 천상 한나라 가면 돼요. 그런 사람 빨리빨리 죽어서 한나라 가면 문제 없는 교회에서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부 다 정상입니다. 이? 도망가지 맙시다. 이? 싸웁시다.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요? 박 터지게 싸워야 된다니까. 영적인 싸움하는 곳이지. 그러니까 교회는요 문제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돈도 적당히 좀 모자라고 늘 그래야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해서 응답받고 채워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맨날 우는 소리 짜는 소리 해도 연말에 결산해보면 다 살았어. 아따 그때 염려만 안 했어도 불신앙만 좀 안 했어도 걱정만 안 했어도 남 원망 좀 안 했어도 복 좀 받을 것인데 결국 살게 되는 건데 아멘. 교회는요 재정이 모자라는 게 복이요. 또 아멘 하는 거 봐. 아이고 그래도 좀 남아서 써. 내가 옛날 큰 교회 다녀보니까요 돈 좀 남으니까요 그 돈을 어떻게 훔쳐서 써먹을까 별짓을 다 해. 교회 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울까 이래야 될 긴데 어떻게 헌금을 뜯어먹을까 마귀 새끼지요. 장로들도 모이면 모여서 그 연구하더라니까 어떻게 재정을 좀 돌려갖고 이렇게 우리가 좀 써먹고 이 연설하고 있니.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복입니다. 맨날 짜치고 모지라고 짜치고 모지라고 하려고 아멘. 적어도 우리가 다른 죄는 하나님 돈을 훔쳐먹는 죄는 안 짓잖아요. 노예도 마찬가지고 시찰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개기름이 잘잘잘잘 흘러갖고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 이런 관을 다 가져야 돼. 교회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 말하는 그 기준 참고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령한 고린도서 12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것이 뭐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다. 교회에 하나님이 각각 직분과 직책과 은사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성도를 서로 세우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서로가 세우는 것이 교회다. 하, 바울이요 교회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교회는 신령한 곳이다. 함부로 씹지 마라. 함부로 욕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손대지 말고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이라 시인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신령한 곳이다. 차, 진짜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되는 모든 해석이 다 감동이요. 은혜의 복음으로 보는 교회관 아멘? 다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보는 제자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이러지 말고 이제는 기준을 정해놓고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을 인정하고 그래야 회개를 하지요. 회개는 뭡니까? 틀린 기준을 올바른 기준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올바른 기준이 없는데 회개가 됩니까? 개혁이 뭡니까? 올바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모르는데 개혁이 됩니까? 그러니까 개혁교단에서 제일 많이 나누어지고 제일 개혁 안 되는 게 개혁교단.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아멘? 우리가 진짜 개혁을 합시다. 이? 기준이 발라야 바른 개혁을 하죠. 내가 볼 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에는 I think so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메시지 다 나와버려가지고 누가 내 생각에는 이러면 속으로 웃습니다. 지 생각 좋아하네. 하나님 말씀 찾아야지. 내가 볼 때는 그 눈으로 보기로 뭘 봐. 눈이나 크게 뜨지. 생기다만 눈을 가지고 쭉 재진 눈으로 뭘 보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아멘. 열에 놓고도 돌아가서 내 생각에는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인들도 아무리 말해도 또 내 생각에는 이 연설하네 참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뭡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모여서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구리가 되고 심오한 진리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연애편지 쓸 때 그러하지 말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교회에서 그렇게 언제나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 사랑이요, 모든 것을 바라며 믿으며 참으며 견디고. 왜? 생명이 귀하니까.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그 중에 제일은 다 알구마. 안에서 그렇지. 여사라고 인사합시다. 이제 시작합시다.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일으킵시다. 교회부터 전도합시다. 교회 전도해야 돼요. 교회 전도 안 하고 밖에 돌아다니니까 문제지. 또 너 날만 세면 나가. 꼭 내보고 한 소리 하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이 규례를 지키는 자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교회는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아멘. 내 뼈를 묻고 내 자손이 뼈를 묻어서 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운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막 말 거창하게 고상하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됩니다. 물론 복음 없는 교회 말고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있는 교회. 전에는 내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놓고 성도들 보고 여러분 교회에다 뼈를 묻으세요. 왠지 넘사시럽더라고. 왠지 낯간지럽고 못하겠더라고. 지금은 합니다. 왜? 내가 믿으니까요. 내가 믿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교회 자체 성교원을 합니다. 말 배우기 전에, 말 배울 때 입이 열리는 거 엄마 아빠 배우기 전에 성경을 암송시키고, 머릿속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하고 예배로 각인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놓고 강단 상황극을 매주 시킵니다. 성전에 강단에서 나온 말씀의 상황극을, 성경 내용을 상황극으로 매주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뼈를 묻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성도들은 아기 낳는 게 재밌어요. 아기 키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아기 때문에 부모님 믿음이 확확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제 묶었던 거 풀고 새로 낳기 시작하고 이래. 성도가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묶었던 거 풀고 아기 낳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놈의 교회에서는 애기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제히 묶어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아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교회가 전부 묶었던 거 풀고 애기 낳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 진짜 이번에요 추수감사일 때 애기들하고 엄마들이 막 그냥 가득히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 어떤 엄마는요 그 애기 앉아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거 똥 싸는 의자, 거기도 앉혀가지고 올려놨더라고. 안 넘어지게 묶어갖고.
근데 그 아가 내년에 또 서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지 밑에 동생이 앉아 있어 거기. 근데 뱃속에 하나 또 있어. 할렐루야. 이게 막 우리 교회는 애기 엄마들이 막 입이 걸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다 드립니다. 아이들까지 다. 근데 애들이요 예배에 익숙해요. 하도 눈 뜨자마자 예배를 드려가지고 예배가 익숙하고 예배가 체들돼가지고 예배가 하나도 어색하질 않아. 웃는 놈 아무도 없어. 가끔 나와서 내 옆에 서서 폼 잡고 이렇게 서 있는 놈 하나씩 있는데 가는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영빨이 보통 영빨이 아니잖아요. 어딘데 지가 올라와서 뒷짐 짓고 이러고 서요. 다운증후군 걸린 그놈은 자꾸 내 손 잡고 서 있다가 아무도 안 본 뒤에서 계속 똥침이 나고 그럼 한 손으로 똥구멍 맞고 한 손으로 설교하고 이랬는데 나는 그래도 행복해. 장애인들이 와서 여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살아나고 장애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목사님 보면 그냥 손을 흔들고 행복해하고 온 성도들이 장애인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주는 교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 왜 우리 언젠가 그런 노래 잊어버렸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천은 그리스도 이것만 아니라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교회에서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아멘. 이랬던 사랑 노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내 자식에게 넘겨줘야 돼. 내 자식에게 이 교회를 넘겨줘. 지금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온 아이들도 참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 미쳤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빠졌다. 그렇게 욕하는 것 같지요? 훗날 보세요. 우리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있던 교회에 집 나간 아이들이 돌아와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교회의 뒷자리에 앉아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돌아오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울면서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더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웠던 우리 어머니. 다 떠나가도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지키고 짊어지고 일으켜서 오늘날 이 교회를 만들게 했던 우리 아버지. 나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겠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제물이 되겠다. 이런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야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 교회를 대대로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네. 내까지만 다닐 테니까 너는 딴 교회 가라 그럽니까? 있다니까 그런 부모들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하고 안면상 나는 교회 의굴교회 나오니까 너는 저 딴 데 가라. 참 비참한 일이지. 참 비참한 일이지. 가슴 아픈 일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는 누구이며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세 번째, 선교 도표입니다. 개인 전도 도표, 교회 전도 도표, 선교 도표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나의 선교사, 여러분 가슴속에 나의 선교사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선교사, 내가 헌금하는 선교사, 내 마음속에 있는 선교지, 선교사, 그리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사. 이게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 왜?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선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생명입니다. 오직 권능 능력입니다. 신분 권세입니다. 오직 성령 신분입니다. 권능은 권세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차례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따라옵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부터 선교의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내가 말씀 해석 잘못됐습니까? 목사님들 잘 한번 보시고, 에이고 교회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선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틀린 가르침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니까.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동시에 축복을 받도록. 그래야 교회가 귀한 줄 알고, 그래야 선교가 귀한 줄 알고, 이게 함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의 선교지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품는 선교지는 어디인가, 내가 기도하는 선교지, 내가 중심을 담은 선교지, 내가 가서 거기다가 뼈를 묻고 싶은 선교지,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선교지가 없습니다. 와, 다 선교지입니다. 어디든지 다. 어느 나라를 정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 내가 이거 아프리카냐 했더니, 아니, 중국이다 싶었더니 중국이 쫓아내고, 이제 중국 안에 아프리카 가면서 아프리카인가 여기다가 내가 무덤을 쌓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아프리카보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니까 또 인도네시아 막 문이 너무 열려가지고 섬도 많고 묻힐 땅도 많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인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번에 파푸아 가니까 막 파푸아 다 준대. 땅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준대. 아 파푸아인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신도는 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는 좀 특별하죠. 30개 나라를 돌아다녔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니까 어디서든지 나는 선교지에서 죽으면 되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은 나의 선교사, 나의 선교지가 있어야 합니다. 둘이 되든 셋이 되든 가슴에 묻고. 그릇이 있는 사람은 여러 나라를 품고, 적은 사람은 한 나라라도 품어라. 오늘 이 시간부터 한 나라를 품으세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 품고 그 선교지 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입체적으로 줍니다. 목사님들이 이러도록 가르치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선교들 교회도 제대로 헌금도 못하는 주제에 선교 망치는 말입니다. 망치는 말.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선교하다 은혜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선교할 수도 있고, 이거는 동시다발적인 것이지 단계적인 게 아니라는. 예루살렘 유대는 봄 원어 해석을 보세요. 우리 서말씀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단계가 아니요. 동시적인 언어. 같은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를 품고 응답을 받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참여하는 선교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지난주 우리 교회 강단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이걸 막 이 말씀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받았던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성취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준 없는 꿈을 꾸면 개꿈입니다. 기준 없는 환상을 보면 영적 문제입니다. 기준 없는 예언을 하면 그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을 딱 가지고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자녀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요 예언하도록 말씀을 암송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암송합니다. 근데요 처음에 조금 암송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암송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줄줄이 사탕이라 계속 외워요. 그래야 기준을 뿌리 내리도록,
기준이 각인되도록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 암송하니까요 창피해서 같이 하더라고 같이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이 남편들이요 아,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한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말씀에 비치비지 어린이가 예언하도록 지금부터 하시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환상이 비전 아닙니까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환상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놓고 여러분의 미래와 계획을 자꾸 세워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꾸 모여서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드림입니다 언약이 없는 꿈은 개꿈입니다 우리 후대를 어떻게 유업으로 온 저들에게 나의 발판 그들의 발판이 될 것인가 자꾸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예언하고 뭘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그게 기도요 그게 전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나는 누구인가 근본 미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 기본 미션 사도제자와 70인 제자 꿈을 꾸십시오 절대 미션 절대적인 문을 시스템을 지교회를 제자를 찾아 세우는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시고 계속 제가 옛날 그 조영기 목사님 책을 하나 봤는데 그분이 무슨 꿈을 꾸느냐 여의도에 큰 교회를 지어놓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꿈을 꾼대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비둘기처럼 수없이 몰려오는 꿈을 꾸고 꿈을 꾸고 꿈을 꾸고 내가 이 책을 한 25년 전에 봤는데요 아 진짜 완전 복음 아니라도 저렇게 꿈을 꾸니까 이루어지는데 끝에 가서 망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중앙교회도 좀 지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른 딴 데 줘불고 큰 데 모여서 전 랩런트들 모아가지고 RUTC를 하는 꿈을 꾸시고 제가 우리 세생명교회 꿈꾸고 내가 고민하다가 끝에 가서 뭘 붙였느냐 빨간 걸로 RUTC 붙여버렸어요 아직 그릇은 안 되지만 써 붙여놓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볼 때 부끄럽다고 RUTC 역할을 못하니까 부끄럽고 한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를 했잖아요 이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제가 형편은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냥 벌겋게 RUTC 붙여놨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좋겠다 그 말이겠죠 좋냐? 좋습니다 예,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계속 전세계 렘넌트들이 와서 훈련받고 공동체 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꿈을 꾸십니다 이제 복음을 가지고 큰 꿈을 꾸 두림을 우리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말씀으로 예언하고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복음 가진 우리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가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에 찾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마음껏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으로 일합시다. 주여.